이거 잘 썼어. 근데 우리 동생이 좀 쏟아서 미안. 아, 괜찮아. 그냥 너 가져.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너가 아끼는 거잖아. 아, 나 필요 없다고 그냥 너 가져. 야, 아무튼 장난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야, 왜 그런 애가 우리 반에 왔냐고. 야, 내가 짜증나. 말했지. 나 한지야 원래부터 싫었다고. 아고. 뭐래니? 뭐래. 진짜 일조하면서. 이런 걸 구라라고 하지. 똥싸네. 야. 그리고 이선이 그러는데, 이선이 엄마가 한지야 먹으라고 음식해줬는데, 한지가 그거 먹기 싫다고 다 버렸대. 완전 짜증나. 그치, 이선? 진짜 장난 아니다. 너가 그랬잖아. 한지야가 너네 엄마 음식 다 버렸다며. 아니, 지아가 다 버렸다는 게 아니고. 헐, 야, 한자 걔 왜 남의 엄마가 해준 음식을 버리냐? 지가 뭐냐? 나 그런 스타일 완전 싫어해. 걔네 엄마가 영국에서 일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맨날 그 얘기야. 뭘 대단하면 지가 꽉쏠 텐데 왜 우리 반에 왔냐? 야, 근데. 그럼 영국이 너무 불쌍하잖아. 뭐냐? 야, 너무 왜 그래? 가자. 야, 무슨 이상한 냄새 나는 거 같지 않냐? 야, 화장실 갔다 와서 냄새 나는 건. 또? 뭐야, 더럽잖아. 진짜. 뭔 소리야. 드실까봐 걱정이에요. 이거 갖고 와서 바로 드실 거죠? 선이 왔어? 선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빠는 재밌었어? 지아는 곧바로 집으로 갔니? 지아 오늘 학원 안 왔어. 뭐라고? 아이고 얘 또 땡땡이 쳤구나.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지아는 잘하잖아요. 참 선이야. 지아 요즘 별일 없어? 네 왜요? 아니 그냥.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애가 어째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그러더라고. 아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사춘기도 빨리 오잖아요. 아니 친구들하고 또 저기 할까봐 그러지. 친구들이요? 아, 예전에 우리 지아가 친구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았거든. 어. 왕따 같은 거 있잖아. 어 세상에. 아유 부모 이혼했다고 논류되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애들은 부모가 길러야 하는 건데. 어쩌겠어요. 엄마는 외국 가 계시고 아빠는 바쁘시고. 애국? 걔가 무슨 애국을 가? 헷갈렸나 보네. 걔는 지 바쁘다는 핑계로 해. 애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아유 이번에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아는 그래도 밝잖아요. 그치? 네. 별일 없겠지? 아이 그럼요. 나 이제 학원 왔지. 보라야. 응? 있잖아. 내가 얘기한 거 다른 애들한테 얘기 안 하면 안 돼? 뭔 얘기? 그거 있잖아. 전에 지아 얘기한 거. 한지야? 응.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준 건데 다른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애초에 나한테 말하지 말던가. 아니 근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 야 이선 너 왜 자꾸 혼자 착한 척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먼저 말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아니 나는 그게. 넌 항상 그러더라?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너무 멀어서. 그거 아직 하고 있네. 아니, 그 팔찌 내가 준 거잖아. 근데 뭐? 어? 아니, 그냥 왜 아직 하고 있냐고. 왜?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어쩌라고? 뭐 다시 달라고?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고.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 넌 왜 갑자기 친한 척인데. 야야 쟤네 뭐하냐? 그러니까 끼리끼리 잘 어울리네. 아니 진작 지들끼리 놀지. 그러니까 혼자 애초에 우리한테 달라고 서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어. 재수 완전 재수없어. 우리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너 다시 가줘 그럼. 솔직히 말해, 네가 가져갔잖아. 진짜 아니라고. 아, 왜 자꾸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데. 짜증나는 건 너야. 네가 가져갔으니까 네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야, 네가 이거 예쁘다고 가지고 싶다고 했었잖아, 나한테. 야, 넌 돈 없는 줄 알아? 내가 너보다 용돈 더 많거든? 암튼 네가 가져온 거 맞잖아. 왜 자꾸 시치미 떼는데. 시치미는 너고. 아, 그냥 사과하고 끝내.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사과할 게 없는데 네가 왜 사과를 하냐고. 네가 사과할 게 없어? 솔직히 말해, 네가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넌 지금 내가 훔쳤다는 거냐? 그래, 네가 훔쳤지. 그럼 누가 훔쳤는데? 나 안 훔쳤어. 야! 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전에 그 색연필, 그것도 문방구에서 훔친 거라며. 내가 다 들었거든? 누가 그래? 그래 놓고 지껄하고. 맞지, 이선? 네가 그랬잖아. 하긴, 색연필도 훔쳤는데 이 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너 돈 많다며. 그럼 사. 이 펜 진짜 얼마 안 하거든? 나 아니라고. 한지야, 너 끝까지 거짓말 할래? 거기가 어디냐고요? 치킨집에 있다면서요. 그니까 거기가 정확히 아빠! 빨리 가! 우리 딸이 왔구나. 야, 근데 엄마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엄마. 엄마는 바쁘셔서 제가 대신 온다 그랬잖아요. 빨리 가요. 아, 그렇지. 엄마. 아, 빨리. 고생이 많지. 아, 진짜. 가자, 가. 야, 저기 이 출구 아니야? 어서 오자. 아, 이렇게 생각했네. 지아, 맞지? 네. 마, 아저씨가 여름에 화채 만들어줬잖아. 기억나지? 맞죠. 아, 왜 그래. 그럼 다시 또 보자. 안녕. 와, 그거 친구 두 사람 그거 마. 널 자꾸 그렇게 친구적인 사람.
난 사실대로 말했다. 이거 정말 다 모르는 문제였어? 아니잖아. 왜 그랬어? 너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누워 있었다며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줘야 엄마가 알지. 응? 선아? 봤어? 왜? 몰라. 멋지게 좀 남은 거 없어? 여태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비켜 내가. 공장에 기계가 고장났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 아이고. 아. 힘들다. 뭐야? 학원도 다닌다며? 모르겠어.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통 말을 안 하네. 애들이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럼 되는 거지 뭐. 왜? 무슨 일인데? 아빠 때문이야. 아빠 알코올 중독자잖아. 이선. 선아, 괜찮아? 엄마 봐. 하지 마. 괜찮아. 하지 말라고. 야, 엄마 봐. 하지 말라고. 선아, 선아, 엄마 보여줘. 선아. 아. 선아. 한지야. 너 정말 사과 안 할 거야? 너 다른 친구들 사과하는 거 보고 나 아무런 느낌이 없어? 너 친구한테 그러는 게 얼마나 심각한 폭력인지 몰라? 아니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만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말이야. 아니 근데요,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세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지 쌤이. 너 공부 잘한다고 쌤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이 자식이 이거 오냐오냐 하니까 이거. 너 진짜 사과 안 할 거야? 어? 아, 나 혼났잖아. 야, 미안해. 형부랑 집 와줬으면 좋겠네. 어떻게 보니? 얘기가 나한테 안 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왜 그래? 진짜. 야, 너. 아, 너네들이 진짜 안 했어. 안 그래, 너 말이야. 야, 이선. 야. 야.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어?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래?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뭘 어쨌는데? 그럼 내가 뭘 어쨌는데? 네가 먼저 나한테 달라붙었잖아. 왕따 주제. 뭐? 맞잖아. 왕따 왕따답게 혼자 놀 것이지. 너 그렇다고 친구들이 너 좋아할 것 같아? 하여튼 왕따 같은 짓만 골라서 해요.
예전 학교에서 아주 심한 학대였다면 아주 장난이 아니었다며. 누가 그래? 너네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너 그리고 영국 가본 적도 없다며. 너네 엄마도 지금 영국에 안 계신다며. 아니 뭐지?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는데. 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 그래봤자 아무도 너 안 좋아해. 거짓말하는 애를 누가 좋아해? 너 저번 학교에서 너 그래서 왕따 당한 거지? 당할만 하네. 지가 왕따 쓰면서 누가. 야! 아, 뭐! 야! 뭐가? 선인이 들어와서 얼른 책가방 챙겨서 나와. 네? 왜요?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얼른. 자, 네가 먼저 때렸다며. 어? 왜 그랬어? 자, 말을 해야 쌤이 알지, 그치?